어머니들이 사실은 집안의 지휘자예요. 옛날엔 남자가 지휘자였는데 요즘 뭐 그런 집 많지 않아요. 엄마가 애들 엄청 혼내버려. 그럼 이제 남편이 가가지고 애들 방에 나 미안하다 진짜 씨. 나도 힘든데 넌 얼마나 힘드냐. 아 진짜 너무 미안하다 씨. 나 진짜 나. 제가 아이 입장이라면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저 저희 엄마한테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이렇게. 제가 보기에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의 친밀도라고 생각해요.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좋은 느낌이 있어야 애들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솔직히 막 부부들이 막 아유 막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 못하는 이유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애기들 때문에. 근데 애기들 앞에서 싸우는 부모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의 정서는 전쟁에서 어디에서 폭격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의 전우가 이 폭탄을 맞고 터지는 걸 보는 사람의 충격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때문에 산다 막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하면서 애들 앞에서 다투면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툴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엄마일까요? 애들 없는 야산 같은 데로 가서 남편하고 둘이 건축 자재로 퍼포먼스 하시고 좀 애들 학교 오면 여보 피나네요. 스마일. 저희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단한 번도 못 해봤어요. 단한 번도. 그래서 사람들이 제 강연을 좀 재밌다고 하는 분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덜 그러는데 예전에 제일 많았던 코멘트가 뭔지 아세요? 강의는 재밌는데 눈이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말 듣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럼 뭐, 그럼 뭐 맨날 기뻐? 씨. 그럼 내가 미친년인지 내가 뭐 맨날 기쁘면 씨 아주 그냥. 근데 누군가한테 저의 무언가를 들키는 게 그때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지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 그럼 내 눈이 왜 슬퍼졌나? 생각, 그왜 슬퍼졌겠어요, 사람 눈이? 그렇죠. 슬픈 장면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슬픈 상황을. 끝도 없는 이 슬픈 상황을 계속 보고, 경험하고, 듣고, 현장에서. 그런데 사람의 눈이 슬퍼지지, 뭐, 어떻게 기뻐지겠어요? 저희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림 하셨거든요, 그림. 아세요? 우산 든 남자? 당신이 귀가 안 들리는데 노름을 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즐거움이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즐거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지금 강연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너무 오늘 뭐 이런데? 헌금이라도 좀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지금 즐거워진 거죠? 들을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2차, 3차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1차 즐거움에 훨씬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1차 즐거움이 뭐예요?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20년, 30년 지나니까 아, 그래서 아빠가 거기에 빠졌구나. 그리고 엄마는 또 속상하구나. 귀가 안 들리는데 그 돈, 아버지가 노동일로 버신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하고 K1, K1을 했단 말이에요. 엄마 다음날 파트라슈 되시고. 저는 그 전쟁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봤어요. 저희 집은 엄마가 한글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 동사무소를 가면 이게 다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는 소리가 안 들려. 엄만 눈이 안 보이는 것과 같고. 마을버스를 타기도 쉽지 않고. 뭐 글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또 저희 엄마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장애인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래도 국가가 준 혜택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왜안 하는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엄마가 이제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기관에 등록하는 순간 내 남편이 장애가 있다는 걸 엄마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다 숨겼어요. 저 아버지가 귀안 들린지 몰랐어요, 어려서. 근데 어려서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전 국민학교 다녔는데, 여러분 어디 다녔어요? 나이 잡순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다 국민학교 다니셨네요. 그때 아버지가 집에 있었고, 제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당연히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뭐, 안녕하세요, 장호기 친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는 걸 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은 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데리고 왔는데 친구가 안녕하세요, 창욱이 친구입니다. 이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안 보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이 지금도 기억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어디 갈때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다고요. 어머니들 시간 천천히 가는 데 있죠? 이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져 본적 있죠, 어머니들? 예? 그때 시간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 초등학교 2학년 때그 순간이 첫 번째로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저를 다시 딱 쳐다보고 그 눈빛에서는 이 뭐야? 그리고 다시 아버지한테 인사를 했어요. 훨씬 큰 소리로. 창옥이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 소리도 못 들으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아버지 무릎을 탁 치면서 아따 인사 받으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때서야 이제 처음 봤으니까 요 정도에 있는 거리에 있는 애한테 왔냐? 아버지는 이게 귀가 안 들리니까 내 소리가 모니터가 안 되니까 이제 크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40년이 넘은 일인데도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을 만큼 걔 눈동자를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을 만큼 약간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뭐야? 니네 아빠 왜 이렇게 말 크게 해? 저는 이제 그날 안 거죠. 아,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엄마한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귀가 안 들려. 어려서 중이염이 심해서 할머니가 이렇게 나뭇가지로 해주다가 찢어졌어. 그러니까 니네가 아버지 많이 도와드려. 아버지 귀안 들리면 목소리 크게 하는 거거든. 이걸 이렇게 조금 광장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그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귀안 들린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저희 때는 그런 걸다 숨겼거든요. 인정하지 않는다, 직면하지 않는다, 숨긴다, 부정한다, 뭐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친구들을 안 데려오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처음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고 덮어두고 그러면서 점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막 생겨버린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그리고 이게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그 구원을 할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중장기간인데. 인생 살다 보면 갑자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솔직히 안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어머니들 뜻대로 됐다면 전 지금 남편과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 속상해요.
물론 남편분도 많이 속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진짜 어머니 만나서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나하고 나하고가 사이가 좀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웬만한 남자 만나도 잘 산대요. 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은 남자는 웬만한 여자 만나도 다 잘 살아요. 근데 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웬만한 사람 만나도 힘들어요. 엄마가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보다 먼저 우리는 가게 돼 있거든요. 세상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다 그래요. 사람들이 죽어서 환생한다는 데도 있고 천국을 간다는 데도 있고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다는 데도 있어요. 그건 각자의 신앙인데 확실한 건 어떤 기간이에요? 죽음 넘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지만 잘 사는 사람은 뭐가 많은 거 봤더니 추억이 많대요. 인디언이 그랬어요. 사람은 언제 죽냐면 누군가의 추억에서 사라질 때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엄마랑 아빠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공진단? 공진단을 먹는 게 아니라 아이의 추억에서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린 추억이 있어야죠. 기억하고 추억은 다르거든요. 기억은 메모리고요. 추억은 좋은 기억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그 시절로 순간 돌아가요. 향기도 그렇고 촉감도 그렇고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후각도 뭐 다 그래요. 맛도 그렇고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오래 사는 건 추억을 많이 만드는 거다. 그럼 어떤 추억을 만들어야 되느냐. 1번, 아이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엄마가 우는 모습,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 아들 입장에서 제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의 기억에 그런 엄마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께 오늘 이 학교를 나가자마자 옷을 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옷 안 돼요, 어머니들! 지금 옷 사야 돼요, 지금. 진짜라니까요, 제 말 믿으세요. 엄마가 힘든 모습, 엄마가 우는 모습, 엄마가 나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 자식들이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 애들 앞에서는 웬만하면 울지 마시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운동도 하고 머리도 하시고 메이크업도 살짝 하시고 엄마 좋아하는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아이를 생각하는 게 아이에게 더 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 제가 아이 입장이라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거. 저희 엄마한테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이렇게.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게 나한테는 더 무거워. 그냥 차라리 걱정할 시간에 엄마 기도를 하거나. 근데 이거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평안을 오게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 자녀한테 가요. 왜? 엄마가 평안해진 얼굴을 보면 아이가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절대자가 애를 도와주겠지? 저는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기도. 내가 기도해서 걱정할 시간에, 고민할 시간에, 화나는 시간에 내 기도하고 내 절을 해서 내 운동을 해서 내가 좋아지는 그걸 해서 엄마가 좋아질 때 이 영향을 아이가 가장 섬세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좀 밝은 모습, 엄마가 웃는 모습,
엄마가 나한테 농담하는 모습. 나 때문에 늘 슬프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절대 모르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섬세해서 더잘 느낀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적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말하고 싶죠. 엄마, 계좌번호 줘봐. 어머니들이 사실은 집안의 지휘자예요. 옛날엔 남자가 지휘자였는데 요즘 뭐 그런 집 많지 않아요. 막 애들을 막 엄마가 애들 엄청 혼내버려. 그럼 이제 남편이 가가지고 애들 방에 나 미안하다 진짜.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드냐. 아 진짜 너무 미안하다. 나 진짜 나 조만간 새엄마 쪽으로 내가 너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지금 집안 전체가 원하는 쪽으로. 엄마가 지휘자라는 건 엄마가 좋으면 좋다. 엄마가 자신과 좋으면 좋다. 엄마 스트레스 지수를 자꾸 리셋하면 좋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리셋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람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간대요. 시간이 빨리 가면 뇌는 재밌다고 느낀대요. 20살 이상 먹고 재밌는 건 웃기는 게 아니래요. 집중되는 현상이래요.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면서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를 리셋해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스트레스 관리냐? 1번. 시간이 만나면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난다. 2번. 그 장소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에 간다. 3번. 그 일을 할때 시간이 빨리 가는 자기만의 일을 한다. 네. 그게 있으면 어머니들 자동적으로 스트레스 리셋한대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요. 나는 시간 빨리 가는 사람도 없고, 시간 빨리 가는 장소도 없고, 시간 빨리 가는 일도 몰라, 나는. 나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만 해. 않을 때도 계속 해. 그럼 이 엄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또 참아야 돼. 그러면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숨을 계속 참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큰 거를 줄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섬세하고 정확한 지점을 줄때 만족한대요. 그거를 찾는 게 우리의 엄청 중요한 여행이고, 우리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아이들에게 건강한 영향을 줄수 있는 키래요. 엄마가 일찍 삶을 떠나도 엄마와의 모든 아우라는 기억되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그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계속 할수 없다는 걸 차라리 아쉬워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유산으로 줄수 있는 걸 남겨놔야죠.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 기억이. 어떻게 엄마가 일일이 다할 거예요? 못해요. 그거를 줄수 있는 한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거하고 우리 아이들하고는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죽어서도. 그 아이 빼었을 때막 가려서 막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면 바로 다시 또 이제, 참았다, 씨. 너무 먹고 싶다.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삶을 떠나도 우리 아이에게 계속 수유를 하는 거죠. 추억이라는 수유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가 딱한번 검은 봉지에 포도를 사서 약간 술 취해서 기분 좋게 오셨던 그날이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지방에서 노상에서 파는 과일들을 항상 사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항상 먹으면서 느껴요. 과일은 백화점이 최고구나. 현지에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근데 그래도 계속 사요. 아버지가 포도 사온 그 기억 때문에. 40년 전에 사오셨는데요. 그때 웃으시면서 술 살짝 취해가지고 검은 봉지에서 들고 오던 그 정서가요. 그릴 수 있겠는데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유산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런 거 하나씩, 두 개씩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면 시간 빨리 가는 사람.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일. 그 장소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는 곳.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린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영혼의 숨골을 찾았으면 좋겠어요.